시기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 시기 구분은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형적으로 선사라고 부르는 시기도 있고, 그지? 역사보다 앞섰다, 앞서선 자 써가지고 이건 사실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선사 시대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선사라고 하느냐? 문자나 혹은 뭐 기록, 또는 국가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없었다고 치고 선사시대라고 하고, 이걸 기준으로 아 이런 기록이 있을 당시 이후를 역사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개같은 경우가 있어요. 역사시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 어차피 선사라고 부르거나 역사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이거는 인간의 역사잖아. 그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이 있을 수도 있죠.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걸 그렇다고 해서 석기시대라고 넣으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표현이야. 이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걔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요즘 그럼 선사시대는 유물 가지고 이제 시기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물 가지고 예컨대 구석기라고 부르거나 혹은 중석기라고 부르거나 혹은 신석기라고 부르거나 이런 석기 시기를 와 선사시대 통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아주 캐캐묵은 옛날 학설인데,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근데 구석기가 가장 인류 역사상 긴 시간이지. 지구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되고, 생명체의 주류는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예, 한 38억 년이라고 하네. 그 중에 뭐 구석기, 신석기, 중석기, 뭐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쭉 나눴을 때 구석기라고 하는 시기가 이 지구 역사를 24시간이라고 본다면 23시간 59분 59초는 다 구석기 시기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쪼개 쓰는 거야. 그만큼 긴 시간이지. 사회적 발전은 아주 더디지만, 요건 한 2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사에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기를 중석기라고 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 좀 이따가 설명해. 그러면 이제 통상 이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보느냐면 청동기 시기부터 통상 이렇게 역사시대 이렇게 잡기네. 국가의 발생, 고조선의 건국, 여기 해당되니까. 자, 그럼 청동기 다음에 또 뭐예요? 청동기 시기부터 역사시대라고 편지한다면 그 뒤는 초기 철기 시기예요. 뭐 그냥 철기 시기지, 그치? 철기. 그럼 철기 다음은 뭐라고 할 거냐? 애매하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고대사회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거야. 아, 고대사회. 국가의 발생부터 고대. 그 다음에 철기, 철기 중에서도 이걸 아 초기 철기라고 하자라고 하네요. 초기 철기. 이때는 국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군장국가가 나타났으니까, 혹은 군장국가 내지는 성읍국가라 그래. 성읍국가. 성을 둘러치고 그 안에 읍락, 마을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읍국가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초기철기 시기의 국가는 연맹왕국이다. 뭐 이렇게 학설로 만들어진 거죠. 연맹왕국. 연맹체 속에서 선출로 왕을 뽑았던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한다. 연맹왕국. 요거는 고조선을 얘기한다면, 고조선. 고조선은 근데 시작하는 시점이 이런 것이지 시기는 그 뒤까지 가죠. 철기 시기까지 가잖아 고조선이. 그 다음에 연맹왕국 단계는 정말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 고조선 주변에서 성장했던 부여, 고구려, 옥조 등의 만진한 변환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연맹왕국 단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하느냐, 중앙집권국가 단계라고 그래. 중앙집권, 집권국가다 이렇게 표현해. 중앙집권국가는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애를 좀 센 애를 뽑는 게 아니고, 선출이 아니고 세습하는 단계. 왕위를,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국가, 그걸 중앙집권국가라고 하지요. 그럼 언제부터냐, 삼국시기부터야. 그럼 삼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예컨대 남북국도 중앙집권국가고, 고려도 중앙집권국가고, 조선도 중앙집권국가고, 다 됐다 망하고 됐다 망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르게 시기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해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고대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고대사회도 이것도 성립기, 이건 발전기 이렇게 불러요. 단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또 하나는 시기 구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력, 서 이제 서양 달력으로 이제 연대를 표기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여기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뭐 이런 의미로 잡고 여기는 이제 AD를 표현하죠. Anno Domini, 찬 예수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기원전, 기원후, 뭐 서기 전, 서기 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걸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올라가는 거고 이걸 기점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또 잡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잡잖아. 오늘날 지금 뭐 21세기가 되니까 요 기간이 1센츄리지, 그치? 여기도 1세기가 되는 거고. 어? 오케이? 그러면 아, 이제 BC는 표기하지만 AD는 표기하지 않죠, 그냥. 요거만 표기하면 기원전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요건 몇 년일까? 194년 BC. 몇 세기? 194년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죠? BC? 그럼 2세기죠. 그럼 2세기인 건 다 알겠는데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2세기 초기라고 해야지, 그지? 2세기 초기라고 해야 돼. 에? 여기가 산술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흘러오잖아. 흘러오기 때문에 여기가 초기가 돼요. 어? 반면에 BC 108년이면 2세기 말기가 되는 거지, 그지? 108년이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100년, 108년, 그지? 2세기 말기. 요거 떠오르는 거 없어? BC 194년? 위만이 왕위를 찬탈한 때입니다. BC 108년이면 요거는 그지 위만 조선까지도 완전히 한나라하고 전쟁해서 망한 때. 요게 고조선 멸망 BC 108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이후는 이제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근데 901년이다. 그러면 이건 10세기 초기가 되는 거지. 요거는 10세기 초기. 그죠? 901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지?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 926년 발해가 멸망했다. 거란족의 침략으로. 935년 신라가 망했다. 그지? 936년 후백제까지도 완전히 망해서 고려가 민족 재통이 됐다. 그죠? 940년 이때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던 공신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토지를 분급해 주는데 이걸 역분전이라고 한다. 그지?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줬던 토지. 물론 여기서 소유권 줬다, 수조권 줬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생산물만 받아먹을 권리. 이게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필요한 연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시 환기를 시킬 거예요. 그게 역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아, 이게 시기가 바로 떠오른다. 그걸 또 물어. 순서를 많이 묻잖아. 모든 직렬에서. 반드시 묻는 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요거라든가 삼국시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농민전쟁 당시에도 1기, 2기, 3기, 4기를 나눠가지고 순서 배치하는 거, 사료를 주어주고 사료가 발표된 순서대로 배라 이런 거라든가 한말,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도 또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10년대 지배 방식이냐, 20년대, 30년대 전반, 40년대 이제 네 시기로 나눠가지고 아 그걸 또 배치하는 문제, 항상 그런 세팅이야. 해방전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45년부터 48년까지 그것도 순서 문제거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서를 알아둬라, 알았지? 예, 무조건. 설령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순서를 파악하세요, 알았지? 예, 이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야. 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이제 시사적으로 봐주세요. BP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BP. BP는 요게 1950년, present, before present라는 뜻인데, 1950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왜 그러냐면 유물은 유물 가지고 이제 거기에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유물 안에는 그 유물 안에 있는 탄소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일정 비율로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반감기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 14.
요 가지고 절대 연대를 측량하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핵무기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가지고 유물 안에 있는 탄소 함유량에 교란이 생겨버려. 자연 감소되는 게 아니고 교란이 생겨서 측정하기 어려운 시기가 돼버려요.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을 BP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유물은 BP 7000년 전의 유물로서 7000년 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 어느 시기를 묻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기를 묻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BP 7000년이면은 대충 1950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잡보. 그지? 여기서부터 5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1950년. 1950년 여기라고 한다면 한 대충 BC까지 2000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 올라가면 7000년이 되지. 그지? 7000년. 오케이? 그러면 신석기 시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걸 묻는 문제로 저렇게 내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시사적으로 BP라는 건 이런 거구나. 1950년 기준. 이해가죠? 자, 이렇게 잡고 자,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한 시기 구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책은 또 어떻게 해놨어요? 무리사회 이런 말 해놨지. 그치? 예, 무리사회.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물 가지고 편지한다면 이제 구석기 문화가 되는 거예요. 구석기가 15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사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시기를 구분해주고 수업을 한다. 우리 사회는 자 우리 지금 페이지 15쪽부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약 70만 년 정도. 우리가 이걸 구석기 문화라 그래. 구석기. 도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구석기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70만 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가 가장 오래된 게 70만 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해서 언제까지가 구석기냐 BC 1만 년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럼 BC 1만 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치면 어떻게 돼? 1만 2천 년 정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BC 1만 년 정도 요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죠. 사회적인 특질을 알려면 구석기를. 그럼 구석기, 신석기는 항상 비교가 된다고. 또 청동기까지 한 문제로 이제 다 섞어내잖아. 그 시기를 묻는 문제로. 여기서는 자연에서 다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어. 자연 채집 혹은 획득 경제생활했다. 경제생활. 요게 포인트가 돼야 돼. 네, 자연 획득 경제 생활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에서 다 얻어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거 자연 획득 경제 생활했다는 것의 내용을 까보면 사냥을 했다는 얘기가 돼. 그지? 예, 사냥.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먹는 거. 어로라고 하는 거. 고기잡이. 어로. 또 나무 열매 뭐 주워먹고 따먹고 하겠죠? 채집 뭐 이런 게 되겠다. 그지? 여기서 다 출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먹을 거 다 먹었다. 그럼 어떻게 이동해야지, 그치? 자연스럽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사는 곳이 어디야? 항상 삶의 무대는 인간은 강가나 바닷가죠. 리버사이드나 시사이드인데 강가나 바닷가. 그 중에서 신석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곳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강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강가, 구석기는 이건 부등호 표시지, 그치? 바닷가가 없진 않지만 강가가 더 많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강가 중에 한탄강 유역이 중요하더라. 경기도 연천 근처 한탄강 유적. 그지? 예, 여기 아주 중요해.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 서울에서도 암사동 유적은 있는데 이거는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움집자리로 최고 많은 규모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대충 집은 짓고 살 텐데 그 집이라고 해봤자 허접하겠죠. 막집.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 이제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 동굴에 살겠지, 그치? 자연 동굴에 살거나 혹은 바위 그늘에 살거나, 그치? 바위 그늘 뭐 이런 데 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같이 다니는 게 좋겠어요? 인간은 신체적으로 강해 약해 약하지, 그치? 호랑이하고 맞붙어봐.
지가 이빨이 강하니 발톱이 강하니 런닝이 런 뭐 주력이 강하니 그치? 그래서 어 몰려 살아. 아 이거 우리가 무리 사회라 그래. 무리 사회. 근데 무리 사회를 딱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고 쳐봐.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그러면 애들이 개념 없더라. 어? 뇌 용량 자체도 적었고. 그래서 원시 공동체 생활하더라. 사실 지금도 공동체는 공동체죠. 근데 원시 공동체 이런 표현한다고. 원시 공동체 사회라 그래. 그럼 원시 공동체 사회는 구석기 엔드 신석기까지를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특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해. 그럼 사회적 특질은 뭐냐? 원시적인 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원시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예, 불평등하진 않다라고 봐. 계급은 없더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자는 있을까 없을까? 리더. 리더는 있어요. 야, 펭귄도 리더는 있더라. 기러기도 날아갈 때 리더는 있어. 사물며 사람인데 예, 리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 어떤 지도자 같은 개념은 있다. 그러나 지배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지배하는 통치자, 아, 권력자 이런 애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걸 원시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원시적 평등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래.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으니까 나눠 먹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공동으로 노동합니다.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이런 거를 원시 공동체 사회, 원시적 평등 사회라고 얘기해. 오케이? 예. 언제까지? 신석기까지. 그것도 똑같이 쓰면 돼. 그럼 불평등 구조가 나타난 게 언제냐고 묻잖아. 그지? 그럼 청동기 시기부터인데. 무리사회. 자, 얘네들은 나름대로 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뗀석기 혹은 깬석기라고 부르죠. 그지? 뗀석기. 돌을 떼는 거야. 뗀석기 혹은 깬석기 이렇게 불러요. 깬석기. 근데 그 뗀석기나 깬석기를 발달시킨 정도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유물 가지고 시기 구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또 나눠.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이렇게 또 나누는데 구석기 전기의 유물은 뭐냐면 특징이 하나의 도구로 흔하지 않으니까 다 쓴다. 여러 용도로. 일도구 다용도야. 일도구 다용도. 자, 우리 책에 다 가장 잘 정리해놨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냥용도 같은 게 먼저 있겠죠. 그러니까 주먹도끼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찌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석기 중기는 도구를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하더라. 일도구 일용도. 일도구 일용도.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건 뭐냐면 격지라는 걸 제작을 해. 격지가 뭐냐? 격지. 이건 또 한자인데 격리시킨다, 떨어뜨린다는 거야. 아, 작은 조각지자야. 그래서 커다란 몸돌에서 요걸 떼는 거, 요 작은 조각, 요걸 격지라 그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형태는 어떻게 있어? 얇을 박자의 조각편자, 박편석기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박편석기. 아, 박편, 얇을 박. 우리 박피 수술한다 그러잖아. 격지를 제작하는 단계. 근데 격지를 쓰다 보니까 달아.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는 어떻게 했어요? 격지를 다량으로 제작하더라라는 특징이 또 보이겠지. 그치? 구석기 후기는 격지 다량으로 제작합니다. 제작.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이겠습니까? 유적지 중에 석기 제작소도 보여. 오케이? 예, 제천 창례 유적이라든가 그런 거. 아, 석기 제작소도 나타난다. 발견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후기는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순배찌르개라든가 뚜르개 같은 것도 고안돼서 사용되더라. 순배찌르개. 순배찌르개는 뭐냐면 순배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 고유어인데 이거는 손잡이에요. 자루.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루. 이게 순배라고 하는 거야. 순배찌르개, 뚜르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구석기 후기. 됐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럼 뇌 용량 자체가 얘들은 아주 뭐 지금 여러분 한 현생 인류는 한 1500cc 정도 된다고 본다면 얘들 한 250cc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외제차 뭐 BMW 이런 거 타고 다닌다면 쟤들은 리어카 뭐 이런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구석기 시기는 그럼 도구는 시기별로 이렇게 된다면 도구도 용도별로 볼 수도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는 첫째 사냥해야 될 거 아닌가. 그지? 사냥 용도.
사냥용. 사냥해왔으면 어떻게 돼? 조리해야 되겠지. 조리용 도구. 세 번째는 연장 가지고 또 집도 고치고 어? 연장용 도구 이런 게 있다고. 자, 요것도 시험 문제. 근데 이렇게도 시험 문제 냈다는 거는 거의 뭐 맞으라고 그냥 한 거죠. 사냥용 도구는 좀 무식하게 생깁니다. 아, 사냥용 도구야. 주먹도끼. 특히 주먹도끼 중에 중요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주먹도끼가 발견된 메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 인도 북부나 유럽 동부 쪽에서는 주로 주먹도끼 문화다라고 학설이 나왔었어. 어, 메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서양놈인데, 근데 동아시아는 다 찌개 문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와우, 우리나라의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찌개 플러스 주먹도끼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학설이 바뀌게 된 거야. 어? 동아시아는 찌개 문화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먹도끼도 있다. 아,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여기서 주먹도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알았죠? 어, 연천 전곡리 아주 중요해. 그럼 이게 구석기 전기 유적의 후기 유적, 중기 유적의 후기 유적이야. 전기 유적이지. 그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 구석기 후기라는 거.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에도 그렇게 나왔어서 잘못 나와가지고 후기 유적으로 제가 바꿨어요. 어, 국사 편찬위원한테 거기 메일 보내가지고 바꿨단 말이야. 어, 정답을 수정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전기야. 아하, 주먹도끼니까 이거 전기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치? 여러분 시험에도 공무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이건 어느 시기인지. 그 다음에 구석기 시기 유적지하고 발견된 것 잘못된 것 지금 시 중에 99%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누가 하나가 잘못 써놓은 거야. 그랬더니 잘못 써놓은 걸 그대로 베낀 거야. 근데 그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의 유생들은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은 맞을 수 있으니까 이따가 알려드릴게. 조리용 도구는 사냥용 도구는 주먹도끼, 찌개. 이건 치고 찍었는데 애들이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찔러야 되겠지, 그지? 찌르게. 그래도 안 죽어. 그럼 쳐야지 뭐. 도구가 없는데. 예, 단순해서. 모처럼 죽었어. 그럼 가져와야지, 그지? 가져와서, 아, 일단 살을 벗겨야 되겠지. 털 뽑고, 자르게, 긁게, 밀게, 살 좀 펴는 거. 뭐 이런 거 다. 아, 조리용이다. 연장용 도구는 뭐겠어요? 돌망치라든가. 그지? 돌망치. 뭐, 새기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용 도구.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지? 간단하지? 구석기 시기에 이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생활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간 거죠. 단 구석기는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많이 교대로 되겠지. 그래서 빙하기라는 시기도 있고 빙하기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도 하고 그 위에 또 빙하기도 있고 또 간빙기도 있고 또 빙하기도 있고 또 간빙기도 나오고 또 빙하기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빙기라고 그래. 빙하기 후기. 그러니까 또 빙하기가 오면 간빙기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아, 후빙기. 그럼 언제부터 후빙기냐? 한 2만 년 정도부터. 이렇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평균 해수면이 완성된 때가 1만 년 정도 됩니다. 알았죠? 1만 년 정도. 그럼 빙하기라고 온 천지가 다 빙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온은 추워서 지금으로부터 지금보다는 해수면이 한 15m 정도 전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오니까. 아, 그러면 2만 년 전부터 쭉 해서 1만 년 정도가 되면 현재와 같은 평균 해수면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1만 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석기 시기가 또 되는 거지. 물론 중석기는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같은 지층인데 한반도 안에서도 털코끼리 뼈가 나오기도 하고 물소뼈가 나오기도 하고 지층에 따라서 아 이게 기후가 교대됐구나 이걸 이제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구석기 시기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제 중석기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제 이어서 중석기다. 중석기는 시기를 항상 세팅하고 공부하라 그랬어, 그지? 요거는 BC 1만 년부터 BC 8천 년 정도. 어허, 8천 년. 한 2000년밖에 안 되는 석기 시기는 사실 의미 없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잖아. 그래서
중석기 시기, 요 시기도 경제는 저거랑 다 동일합니다. 자연 생, 채집 경제 생활인데 획득 경제 생활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지구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던 시기다. 지구 기온 상승, 기온이 상승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보여요? 이제는 평균 해수면도 완성되고 육상, 수상 어떤 동식물도 많이 번성하고 생화학적인 변화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작고 날랜 짐승들이 많아지는 거야. 작고 날랜 짐승.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는 연장을 좀 더 정교하게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갈았는데 날카롭게 이거 가지고 뭐 사냥하기는 어렵잖아. 직접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긴 나무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이음도구. 잔석기를 고안해가지고 이음도구화 하더라. 이건 뭐겠어? 복합도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거 사용하는 단계, 이걸 중석기 시기라고 애들은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건 학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석기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서로 논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는 흘러가면 돼. 단 유적지가 어디가 중석기냐, 우리 책에 다 돼 있으니까 홍천 하화계리라든가 뭐 거창 인불리 유적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석기 유적으로 그렇게 판별이 돼 있다. 이런 도구를 쓰니까. 자, 그러면 15쪽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꼭 별표해 놔야 됩니다. 15쪽 알았죠? 그래놓고 이제 구석기의 생활상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는데, 구석기 시기의 유적지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허점이 될 수 있어. 혹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구석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5쪽에 보면 중요 유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되, 중요 유적은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또 나눠놨죠.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전기 유적 보세요. 1번 약 70만 년 정도의 편년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지. 구석기 유적으로.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이건 별표야. 공주 석장리 별표. 여기는 남한을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알았죠? 전기, 중기, 후기 유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 5번.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석기 중기 유적으로서 평남 덕천군 승리산동군 1번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덕천이라고 승리산인이라고 불리는 인골화석이 발견됐다. 여기선. 자, 공개 들어봐. 구석기 유적 중에 최초로 발견된 곳 자체는 다 북한입니다. 알았죠? 해방 이전에는 1933년도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이 33년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발견은 됐는데, 일본 놈들이 구석기 유적이 아니라고 덮어버렸어. 잡놈들이지. 근데 어쨌든 그건 해방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초는 북한 쪽이고, 해방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된 곳은 북한이 먼저야. 알았지? 북한이. 또 거기 들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또 인골화석 중에서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발견된 곳도 어디냐? 북한 쪽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오케이? 북한이. 단 남한에서 이제 가장 최초로 발견된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요 공주 석장리, 그러면서 대표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고, 또 공주 석장리 유적은 너무 중요하죠. 전기, 중기, 후기 유적이기 때문에 다 있다. 또 연천 전곡리 전기 유적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골화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해줄게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웅기굴퍼리 4번, 그지? 웅기굴퍼리. 그 다음에 5번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이것도 이제 중요한 유적인데 왜 그러냐? 상시리 유적은 남한에서 최고 오래된 인골화석이 발견됐어요. 최고 인골화석이야. 알았지? 요게 시중에 다 잘못되어 있는 거야. 모든 책에 남한 최초의 인골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도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하고 또 저한테 배우지 않았던 이제 다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 관계인데 서로 싸웠대요.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어떤 게 맞느냐. 그래서 봤더니 이 캡처까지 떠왔더라고. 근데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인골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천 전말동굴입니다. 충북 제천
전말 동굴이야. 어? 이건 편하죠. 가장 최초로 발견된 것은 보고서가 다 있다고. 학술 보고서가 70년대 72년에 최초로 발견됐어. 근데 더 뒤에 발견된 것 중에서는 요 지금 상시리 바위 그늘 요거는 더 뒤에 발견됐어요. 발견은. 그래서 남한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인골 화석. 이거는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우리가 상시인이라고 부르는 상시인. 이렇게 부르는 요거는 늦게 발견됐는데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더 오래된 인골 화석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학술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정확하게는 요 상시리 바위 그늘 인골 화석을 학술 보고서 할 때 구석기 예컨대 홍적새 최초의 인골 화석이다. 홍적새는 뭐냐면 빙하기라는 얘기예요. 빙하기. 그러니까 구석기 중기에 해당되는 거야. 빙하기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서는 최초로 발견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기는 이거보다도 오래된 인골 화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홍적새 최초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구석기 최초의 인골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야. 그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100% 틀린 겁니다. 알았죠? 그거는 이건 최초의 인골 화석은 충북 제천 전말동굴이야. 최초로 발견된 거는 그중에 가장 분석해봤더니 오래된 거. 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많이 올라갔다. 최고로 상시리. 이건 가장 오래된 인골 화석. 늦게 발견됐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이거는 가장 정밀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상시리 발굴도 있고 제천 전발동굴 이것도 체크해놓고 청원 두루봉동굴 7번까지도 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 순배찌르게 보이죠? 순배찌르게 뚜르게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은 가장 최초로 발견된 일제시기에 발견된 거지만은 후기 유적이기도 하다. 후기. 그 다음에 충북 단양 뭐 수양계 유적도 있고 창례 유적도 있는데 이건 통과하시되 자 넘겨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중요한 유적 제가 체크해드릴게. 1번 구석기 시기의 유적하고 유물이 있죠. 충북 단양 금굴. 어휴, 이건 뭘 포인트로 잡아야 돼. 비골 안에 있어. 우리나라의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 70만 년 정도의 편년이 나오는 남북한 통틀어서 70만 년 최고라고 했죠. 최고. 요거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는 뭐 전기, 중기, 후기 유적이 또 다 나옵니다. 뒤에도. 그 다음에 2번 충남 공주 석장리. 오, 별표지. 1964년도에 이거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시기 북한의 60년대하고 또 남한의 60년대 유적. 남한 최초로 발견된 곳이다. 그러면서 남한을 대표하는 유적지라는 거. 비고란을 꼭 체크해 주세요. 비고란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그 위층에서는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도 나오기도 해. 자, 충남 공주 석장리 아주 중요하다. 비골 안에 있는 서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 화대사람. 이거는 북한 쪽인데 남북한 통틀어서 비골 안에 가장 오래된 인골 화석입니다. 약 30만 년 정도의 편년이 나와. 그러니까 중석 구석기 중기에 해당되는 편년이 나온다. 알았지? 이거 거기 들어봐요.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은 다 북한이라고 그랬어. 그지? 먼저 남북한 통틀어 최초의 인골 화석 발견도 북한이야. 남북한 통틀어 가장 오래된 인골 화석도 북한입니다. 이게 화대 사람이야. 알았지? 예, 화대 사람.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전공 유적 있죠? 4번. 아, 저 5번. 별표해야지. 그지? 이거는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나온다. 아슐리안형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 아슐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 나온 출토된 주목도끼하고 비슷한 형태라는 거죠. 아, 전기유적으로서 메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비고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동굴. 덕천인하고 승리산인이라고 이름 붙인 인골화석. 자, 그래서 인골화석으로서는 최초죠. 그죠? 최초. 요건 북한이 더 먼저라 그랬어. 6번 덕천인 이게 중기 구석기 시기에 해당되고 승리산인
그거는 후기 구석기 시기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17쪽에 보시면 또 뭐 있어요?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유적 있지, 그지? 요거는 비고란에 해방 이후에 남북한 최초로 발굴된 유적,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주 석장리하고, 그러니까 시기가 60년대라는 거지. 근데 석장리는 64년이고 63년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더 먼저다. 응? 그거 봐. 여러분들 구석기 시기 유적지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낼 때는 이거 뭐 100%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상실이 바위군을, 요건 뭐라 그랬어? 80년에 발견됐죠. 제천 전말동굴은 그 밑에. 73년에 발견됐지.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된 인골 화석은 뭔 거야? 최초, 제천, 차차차차차 치 들어가네? 제천 전말동굴. 오케이? 근데 가장 오래됐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상실이 바위군을. 오케이? 늦게 발견됐어도. 자, 그래서 10번의 충북 단양 상실이 바위군을은 남한 최고의 인골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 어? 남한 최고. 중기의 포인트. 제천 전말동굴. 요거는 남한 비골 안에 최초로 발견된 인골 화석이다. 남한에서. 그 다음에 최초의 구석기 동굴 유적이기도 해요. 어? 동굴 유적. 그 다음에 12번. 충북 청원 두루벙동굴 있어. 그지? 두루벙동굴. 이거는 흥수 아이라고 해서 김흥수 씨가 발견해가지고 이름 붙여진 인골 화석이지, 그지? 흥수 아이. 꽃부림 장례 의식 같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죽은 뒤에 아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뭐 이런 애도의 뜻도 있는 거잖아.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다음에 함경북도 종송 동관진 유적은 후기 유적으로서 우리 하셨었죠. 1933년도에 쪽발이가 발견을 했는데. 발굴까지 해놓고 구석규적 아니라고 덮어버렸던 잡놈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17쪽까지 이렇게 유적을 정리했고 또 넘겨보시면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이 나옵니다. 18쪽에 석기 제작소 체크해두세요. 석기 제작소가 나와서 여기 또 후기의 유적으로서는 유물로서는 주먹칼 같은 것도 나와. 두 번째 거 체크. 국내 최초로 발견된 주먹칼. 응? 이거는 그럼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걸로 주로 하고 시험 직전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까먹지. 평상시에 막 다 해봤자 힘드니까.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막 집중적으로 생각나게 한 다음에 시험 보면 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오면 여러분만 맞을 수 있고. 중북 단양 수양계 유적 주먹칼 요거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어. 물고기 모양으로 새긴 예술품도 나온다. 아, 소뼈에다가 물고기 뼈에다가 그린 게 아니고 물고기 뼈에다가 뭘 그려? 소뼈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예술품 그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천 창례유적 여기는 석기 제작소도 나온다는 거. 막집터도 발견되고. 자, 그러면 비골 안에 18쪽 맨 아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책에.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놨어요. 경우의 수. 예컨대 여러분 헷갈릴까 봐. 남북한 1번 한반도를 통틀어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 어딘지. 일단 북한이라고 그랬지, 그지? 예. 그 다음에 해방 이후만 친다면 해방 이후에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는 어딘지.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유적,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남한 최초로 발견된 유적 공주 석장리 64년. 남북한 최고의 구석기 유적, 이거는 남한에 있네, 그지? 충북 단양 금굴 유적 70만 년 정도. 아우, 금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70만 년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남북한 최고의 구석기 유적. 지금 했고. 6번. 남북한 최초의 인골 화석이 발견된 곳. 북한이죠. 평안북도 덕천 승리산 동굴. 그래서 덕천인이 더 먼저겠지. 그지? 중기. 그 다음에 승리산인. 후기. 응? 그 다음에 7번. 남한 최초로 발견된 인골 유적. 최초. 제천 전말동굴.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남북한 최고 가장 오래된 인골 화석. 북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대사람. 화대사람. 남북한 통틀어서. 그 다음에 9번. 체크해야지. 남한 최고의 인골 화석. 충북 단양 상실이 바위군을 상시인. 그지? 상시인. 최고입니다. 물론 10번은 안 보셔도 돼. 인골 화석이 발견된 순서까지 묻는 거는 이건 뭐 학자들도 지들도 몰라. 이런 순서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번까지 보되 포인트. 9번까지 보되 주로 남한 것을 먼저 보십시오. 남한 것을 먼저 보고 여력이 있을 때 북한 것까지 비교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중석기 19쪽에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특징하고 도구 유적지 북한 건 통과하고 남한 유적지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면 돼. 자, 중석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도기로서 간빙기에 들어가는 시기고 도구 변화 잔석기를 통한 이음 도구가 제작되는 단계 복합 도구 요거 포인트 잡고 유적지 남한에서 강원도 홍천 하 화계리 그 다음에 경상남도 통영 상로대도 조개더미라든가 거창 인불리 그 다음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유적 이 고산리유적은 신석기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고 그래서 이제 중석기 시기하고 좀 겹쳐 있습니다. 아, 고산리유적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신석기라고 불리는 부족사회까지 나갈게 알았지? 부족사회 잠깐 쉬었다 갑니다.